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에게 도시가스 공급 중지 유예 제도를 시행 중인 전라북도가 도시가스 요금 납부도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국적으로 고용 실업 문제에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전북 지역은 비교적 큰 타격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에 대해 퇴근 추방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월 5일까지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좋은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전북뉴스 이수정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에게 도시가스 공급 유지 유예 제도를 시행 중인 전라북도가 도시가스 요금 납부도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한국가스도시공사 및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력해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유예 대상자는 4월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으로부터 3개월분 요금의 납부 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 유예 신청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에서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다음 달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전국적으로 고용 실업 문제에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전북 지역은 비교적 큰 타격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 5천 명이 감소했으며 고용률도 0.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경제활동 위축과 함께 숙박, 음식, 도소매 교육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 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를 맞은 지난 2009년 5월 이후 감소폭이 최대로 코로나19발 고용 쇼크가 우려 속 현실화됐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실업자는 118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7천 명이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4.2%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51만 6천 명이 증가한 가운데 실업통계는 비경제활동 인구를 포함이 안 돼 실업률이 감소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17개 시도 모두 고용 한파가 심각하지만 전북 지역은 고용 실업난이 타 시도에 비해 심각한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김해로 무단 이탈한 베트남인 부부와 자가격리 기간 중 전남 여수에서 선원들과 조업을 나간 베트남인 선원 한 명을 강제 추방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군산의 베트남 유학생 3명과 서울의 말레이시아 유학생 1명에 대해서도 출국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귀국 항공편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강제 퇴거 대신 출국 명령이 내려졌고 항공편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출국해야 합니다.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지난 1일 이후 현재까지 자가격리를 위반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8명이고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4명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태세와 관련해 5월 5일까지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와 근간을 유지하며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측면에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구체적인 지침 변화를 두고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 현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유지하되 운영 중단 강력 권고는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고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필수적 자격시험, 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좋은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과 같은 적국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일을 겪었다면서 이들에 대한 메시지가 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언급하며 그로부터 최근 좋은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이나 편지 내용은 말하지 않은 채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김정은 위원장에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친서를 보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긍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